이제 또다시 악몽의 엑스컴 들어가야 되는데 네 명의 이름을 모두 변경해서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이 길교리 3세님, 하스델 2라고밖에 세가 안 들어갔네. 2세 띄어야죠 먼저. 땡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에 네 분이 그 다음 네피테아 3세 그 다음에 존 풀만 3세 후원자분들 네 분 부활을 하셨고 이제 코닝님 방금 전에 사망하신 거 다음 후원자분들 아니 다음 훈련병들 들어올 때 추가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쉬는 시간 동안 방금 흘러간 시간 속에 시간에서 그 피로가 회복되지 않았으면은 훈련병과 이병밖에 없다 보니까 이번 미션 그냥 패닉 상태밖에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까 했는데 그 사이에 병장들이 회복을 했습니다. 근데 추가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3일 있으면 비밀 작전이 바로 대기를 타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충실하게 지켜나갔기 때문에 최대한 방금 위성 떨어져 나간 걸로 팍 떨어졌네. 그나마 이제 러시아에서 패닉이 상승한다고 해서 바로 탈퇴로 이어질 상황은 아니니까요. 아닌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3일 이내로 다른 애들 더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면 오케이 피로 풀리는 사람들 오케이 얘네 다 돌아올 수 있겠구나. 해도 되겠다. 이번 납치 미션 해도 되겠다. 그 사이에 네피티아님께서 이번에도 본인에게 베레모 헬멧이 아닌 그냥 헬멧을 써달라고 말씀하셨네요. 이렇게 헬멧 수정을 하도록 하겠고 뚜뚜뚜뚜 아, 예, 이렇군요. 지금 갑시다. 추락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디스크가 등장한 걸 이후로 이제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의 난이도가 발동된 걸로 예상해야 되니까 근데 뭐 그냥 위에부터 그냥 쭉쭉 다 챙겨 가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의무병 추가, 그 다음에 병장, 그 다음에 기술병 한 명, 그 다음 엔젤 모카님이 이병으로서 저격병 역할을 맡게 되겠군요. 아, 훈련병 데려가고 싶지 않은데 보병 두 명이나? 근데 이제는 예 계속해서 같은 사람들이 돌고 돌아야 돼요. 어쩔 수 없군요. 아 훈련병 잠시만 7명 오케이 예스. 아 그러면은 먼저 장교 아 플랑크스 아머들이 다 박살나버렸죠. 박살나고 있는 상황. 예, 수류탄 4개 챙겨가고 의무병 죽으면 안 되니까 니가 플랑크스 레이저 그 다음에 보병 너도 화력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방어구 끼고 스코프 그다음 또 기술병인데 연막탄 은폐 능력 이런 것들이 은폐가 뭐였지? 예스 지원 수류탄 하나 한 번 더 착용이 가능한 연막탄 두 개 연막탄 네 개? 성광탄은 아예 오케이 성광탄 오케이 이렇게 가자. 성광탄 두 개, 연막탄 네 개, 두 개. 그다음 마지막 저격병에게 레벨이 너무 낮으니까 이쪽으로 껴주고. 그다음에 오케이 그러면은 아직 한 명도 남았었군요. 그러면 너가 그냥 안 맞길 기대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다음 마지막 피터 반 둠 본 돌룸. 오케이 준비는 다 된 것 같습니다. 가죠. 드롭쉽 has arrived. We'll be deploying to Russia for this one. We've just received another report of an abduction in progress in a densely populated urban center. If we allow the aliens to succeed, it's going to spread panic throughout the area. 지금 이틀 지났나요? 아니죠. 한 5시간 지났죠. 아,
어이없어라. 5시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무슨 가먼저. 스트라이크 1은 클리어 투 인게이지 호스타일 타겟스. 워치 유어 백스 아웃 데어 피플. 예스, 아이 코피. 시작 지점 엄폐물 좋고요. 이런 맵에서 외계인 우주선 떨어진 거 처음 보네요. 이 맵에서는 오리지널 버전에서 외계인 우주선이 착륙하는 그런 맵이 아예 아닌데. 시야 너무 밝히고 싶진 않다. 일단은 다음 턴에 가기로 하고. 스나이퍼가 대기를 타는 게 더 좋았을 텐데. 뮤톤 디스크의 소리는 일단 없어요. 어디에 있냐? 다 같이 왼쪽으로 천천히 갑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왼쪽 끝에 있다고 하지. Damn it, 디스크도 있는 것 같아요. 방금 중간에 들렸던 소리가. 아, 씨. 확인하고 빠지자. 류미님께서 먼저 이쪽 끝으로 시야가 밝히는지 보고. 오케이, 아직 여기도 없네. 들어갈 때까지 안 나오시겠다. 에이아이가 왜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하냐. 상대방이 저보다 강했을 때도 지난번 미션에서 딱 그랬죠. 저보다 더 많은 화력, 더 많은 병력 갖고 있었지만은 그냥 팍팍팍팍 제 쪽을 향해 달려들면서 유리한 지형에서 계속 싸울 수 있었는데 이번 미션 아까 전 미션과 마찬가지. 오우. What? 오케이, 누군가 보였어요. 너 뒤로 빠져야 된다. 왼쪽 끝에 있었으면 다른 애들이 봤을 테니까 오른쪽 상단에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빠지고 모두 경계. 자, 한 번이라도 보이긴 했으니까 이젠 발동되면서 달려들. 너? 여전히 어디서 너 봤냐? 여기? 오케이. 얘네 세 마리만 먼저 이렇게 발동됐고요. 좋아요. 얘네 상대하기 좋죠. 상대하기 좋아요. 다른 애들 이제 중첩되지만 않으면은 로켓을 한꺼번에 제거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상황은 깔끔하게. 자, 아까 전과 똑같은 이병 훈련병으로 채워진 병사들이 아니야. 베테랑들이라고. 저쪽 시야 밝혀지지 않게 감소시키고 다 경계. 티어 붙잡으려고 튀어 나올 테니까 은신을 한 다음에 그냥 막 타이밍 맞춰가지고 대기하는 거를 본 적은 없어요. 은신했으면 다음 턴에 어떻게든 이제 붙잡으려고 옆에까지 왔을 거고 이제 그 다음 턴에 이제 붙잡을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 다 일단 발동되게 기다린 다음에 그다음 제거합시다. 실제로 앞에 있나 볼까요? 이동을 하려고 하면은 보여지죠. 여기 근처로 안 왔다네. 이쪽 앞. 어디 있냐 너희들. 없네. 경계다. 그렇게 딱 제가 평가를 내리니까 처음으로 은신을 한 다음에 그냥 대기를 하는. 야, 그냥 끝내버려. What? What? 오케이. 늦은 스나이퍼의 사격으로 인해서. 아, 다 못 맞추는 줄 알았어요. 아, 체력 하나도 안 달 수 있으면 좋은데 1 달죠. 붙잡히는 걸로.
깔끔하게 이제 제거해주고 엔젤 모칼님께서 오 마이 갓 44 다른 사람들 이동 안 시키려고 했더니만 자 누가 또 오케이 이제 모두 ready to rock. I'm ready. Good to go. Bangs out. 한 무더기 사라졌고요. 한번 싸움이 벌어지면 AI가 조금은 아 그냥 가자 이런 식으로 가는 모습도 있는데 역시 그런 모습 안 보이네요. 왜? 오케이 뭐 일단 그렇게 있으라고. 아 나 재장 좀 필요하네. 어, 저 재장 제발 어 다행이다. 언제 이렇게 총알 많이 쏴졌대? 아, 너 돌진이었니? 오케이. 오케이. 저쪽 끝에 없는 거 확인. 왼쪽 끝에 다 몰려 있다 이 얘긴데. 발동시킨 다음 뒤로 빠지자. 있어라 있어라 있어라. 없네. 컴온.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 안에도 없어? 그참. 어디 있냐? 이 건물 그냥 반대편에 있는 거면 참 As you wish. Solid copy. In motion. That's affirmative. 어, 또 제발 아, damn it. 다행히도 아무도 없었다고 하니까. 오, 그 타이밍이냐? 이렇게 한 명 경계. 이렇게 한 명 경계. 루루루루. 아, 내가 쏠 수 있는 위치 상황인데. 어, 안, 각도가 안 나온. 는구나, 당연히. 오케이, 저렇게 막혀 있으니까. 바이바이. 너희가 와. 오케이 지진님 쏠 수 있지만 형편없다 빠지자. 형편없지 빠져.
예스. 아이고, 32. 오케이, 오케이. 선방. 본 전투의 선방이죠. 아까 전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치, 그치. 그냥 제거해버려. 자, 두 명 더 발동될 수 있을 이동이 아니었군. 아, 그럼 아, 아까 방송에 고장 났으니까 얘네 섹토이드 어차피 못 챙기죠. 오케이, 먼저 스나이퍼 쏘실 수 있나? 감사합니다. 32%. 그렇게 운이 좋을 것 같진 않지만 한 번 더. 두 번 쏠 수 있어요. 죽여버려. 한 번 더. Come on, 60. 어, no, what? I'm out. Nothing's moving down there. 오케이. 어쩌다가 60몇 프로. 아, 한 번 적을 고정시키면은 그 적으로 무조건 자동으로 먼저 뜨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번에 그렇게 안 됐냐. 희한하네. 측면 놀이를 들어온 애들 바로 얘 같은. 오케이, 과감하게 잡을 수 있어 이번에. 아, 빨리 애들의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건데 말을 안 들어주네요. 자, 여기라면 제거하자. 몇 번 쏴야 돼? 섹토이드 하나 잡자고. 오, 와. 쏠 수 없다. 쏠 수 없. 갓. 와우. 오케이. 안 맞았어요. 경계를 치. 와, 거기서 노출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이동 돌진하지 않는 이상 녀석이 못 맞추고 제압을. 제압을. 오케이. 오케이. 천운이 몇 번 따랐습니다. 천운이 몇 번 따랐는데 일단 네가 깔끔하게. 어차피 다 형편없는 명중률일 테니까 엔젤 모카님께서 잘하면 그냥 스나이퍼 역할 제대로 해주시면서 제거 못하시고.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녀가 39%. 얘네들이 이제는 플로터를 얼마든지 쉽게 처리할 수 있냐. 완두는 재량적인데. 그만. 오케이. 토마스님이 제거. 알비님이 제거. 없애자. 먼저 안, 일단 안전하게 만들죠. 굿. 굿. 42. 아, 저 한 마리 영웅이야. 섹토이드 영웅이에요. 너 무슨 능력이지? 제압사.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나이스. 아주 안전하게 첫 번째, 두 번째 대결 이제 끝냈고 이제 잘하면은 두 덩어리 더. 잘하면 두 덩어리 더. 플루토가 보통 한 마리만 등장하지 않는데 근데 세 마리가 묶여 있을 때 그 중에 한 마리만 저런 이동한 것, 저런 이동을 보여준 것도 이상하긴 해요. 보여줄 거면 다 같이 이동했을 텐데. 안전하게 안으로 들어가자. 경계가 가능한. 그 다음에 moving to position. Closing on target. Roger, Dodger. Eyes on target.
sound. 왼쪽 끝이라. Understood. Moving out. Affirmative. 일단 너가 이쪽부터 안전한지 확인하고. 오케이. 측면에서 돌아갈 두 명. Roger that. 경계하다. 형편이 없어 이 위치. 어디 있어 또? Yes, I'll take care of it. 갑자기 애들이 막 게릴라전을 하네요. 띄엄띄엄. Heading there now. 나, confirmed. On our way. 클릭이. 진짜? 오케이, 일단 왼쪽 끝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무리가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에 흩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애들이 그렇지. 오케이, 섹터에 두 마리. 저의 병사들 능력이라면 장거리전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숨어 있네 지금. 7%. 두 번 쏠 수 있죠? DR이 계속 걸리네요. 제 언패물을 사라지게 만든. 그만. 아, 왜 거기서 얘네가 발동되냐? 그래서 그냥 반응사격들을 다 제거해 버리세요. 그렇지. 발동이 안 됐네 아무도. 오케이, 일단 뮤턴 저 녀석이 위험한데 밑에 있는 섹터의 두 마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누구도 편하지 않겠죠. 엔젤 모카님은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은 뭐 그러려니 하는 단계인 것 같아요. 술탄 근처에 아무도 없나? 오케이, AP탄 끝냅시다. 그냥 얘네 두 마리 로컬님께서. 오케이. 바이바이. What? 아, AP탄 은원패가 오케이, 이렇게 돼야지만 둘 다. 나이스샷. 오케이, 경계 상태. 아무도 아니죠. 플로터 왼쪽으로 이동한 거 봤죠? 플로터 경계하러 가자는. 안 보인다고 하네요. 아, 날아간 거 잡았지. 한 마리 있던 걸. 그다음 알비님은 준비를 하고 재장전.
이거 하나 먹어라. 로봇은 안 먹히는 거죠. 경계. 오케이. 어째 거리가 안 돼서 안 돼. 얘는 움직일 수 없는 상황. 다른 애들은 갈 수가 있죠. 측면 공격 준비. 녀석의 위치 보면은 여기로 가도 된다. 나이스. 한 번밖에 못 쓰죠 지금은. 너는 움직일 수가 없고 저쪽으로. 유미님. 여기? 나 경계 걸릴 것 같아요. 나이스 샷. 다가오네. 경계하게 잘했죠? 오케이. 한 명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가까이 오기 전에 잡자. 못 맞죠, 못 맞죠, 못 맞죠, 못 맞죠. God damn it! 부동심이 처음으로 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병사들의 능력을 믿을 수가 있으니까 명중률이 기본적으로 한 70은 잡아주면서 이렇게 멀리서 여기 그 화력 지원 사격을 해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으니까 얘네가 지금 마지막인 거 확실한 상황에서 다음 턴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끝냅시다 이번 턴에. 끝내자. 일단 토마스님은 최후로 남겨두고 먼저 너가 여같이 저렇게 측면에서 잡으면 되겠다. 돌아서. 덱스터님 거리가 측면이 안 되는 거리구나. 땡. 그래. 아, 잡을 게 확실한 상황에서 로켓 같은 걸 날려서 죽이려고 하는 건 조금 낭비죠. 오케이, 이번 턴에 확실히 끝낼 수 있으니까 넌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너가 유일하게 쏠 수 있을 아, 62%밖에 안 되는데. 예스. 그러면은 그냥 가까이 가서. 아, 일단 안전하게 두 번 쏠 수 있는 만두님이 낮은 확률이지만 두 번 쏘... Another day, another successful operation. 오케이, 근데 이제는 누구시죠? 30일간 또 쉬셔야 되는. 그러니까 제가 약 10개의 미션, 작게 잡았을 때 10개의 미션을 해야지 다시 활용 가능한 분은 누구죠? 정신 나갔어요 무슨. 아, 예, 상병 히치님이셨군요. 히치님. 스나이퍼에게 죽음의 시선 한 번도 깔아준 적이 없는데 한번 엔젤 모카님은 처음부터 비행기 유닛들 특화시키죠. 가면 갈수록 그쪽에 대한 약점이 저희 병사들에게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러시아의 패닉 상태 돌격 소총 손상 수리를 하고. 힘 빠지네요. 비밀 작전 3일 남아 있는데 그 전까지 몇 개의 미션이 뜰까 한번 봅시다. 그 전에 영국 위성 떨어진 거 제가 발사할 거 미리 만들어둔 거 없죠? 아, 지금이라도 위성 만들까? 이번 달 내로 만들어질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 빠르게 복귀시키기 위해서. 뭐였지? 오케이, 여기서 일정 목록. 인공위성 만든 거 없죠. 얼마 전에 제가 하나 또 아시아 쪽에 날렸고. 그러면 회색시장 방문해가지고 손상된 거 하나 있나? 손상은 없었네. 엘레리움 78원 필요하니까 융합물질 깔끔하게 또
시커 굉장히 많죠. 좀 팔고 그 다음에 드론도 조금 생겼으니까 팔고 뮤톤도 계속 있을 거에 확실하니까 플로터도 세대 팔면 완성. 위성 제작. 싸졌네. 그러고 보니까 그 보너스 받으면서 200원이었죠 게임 내에서는. 네. 영국의 강한 UFO. 예스. 시간이 좀 지나는 게 보이네요. 기술자 한 명 무기 파편 아껴야 돼요. 이건 안 되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며칠 남았냐 그것까지. 대기 중인 요청 129시간. 그 비밀 작전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미션 없었네요. 비밀 작전까지. 오케이. 바로 네 명 보내는 거 도망 다녀야 되는 미션이라는 거죠. 이동 속도 다들 좋아야 되는데 어차피 데려갈 수 있는 병력의 제한이 워낙. 훈련병 네 명을 데려가요 그냥? 어차피 해킹 계속 한 다음에 도망쳐 나올 거니까 피로 한 3일이라도 쌓이는 게 저의 현 상황에서는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계급 높은 사람들 데려가지 말고 어차피 한 발도 안 쏘고 끝낼 미션이 되지 않는 이상 실패할 거니까 그것만 믿고서 훈련병들만. 다 훈련병은 좀 그렇지만은 다 상병으로 데려가기에는 예,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저에겐 부족해요. 너무 부족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얼마나 많은 애들이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부상방. 예. 이 사람들은 예, 부상당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지금. 피로함으로 회복되는 거 계급 높은 사람들 한 부대밖에 형성되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상병들 지금 다 낭비할 수 없으니까 오케이. 일단 다시 한번 큐코 사쿠라님 정찰병이니까 그 다음에 돌격병 아끼고 데빌울프님이 유일한 지금 15시간 있으면 바베빈님이 나오시기니까 예 데빌울프님 이렇게 두 명 원거리 지원을 할 수 있게 그 다음 나머지는 훈련병 이렇게 이병으로 가자. 이병 한 명 금강가야님 그 다음에 심님께서 김진아님이 오랫동안 안 나오신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4명 데려가자. 이동력 높아지는 플랭크스 아머 다 수리 끝났고 조준 네, 레벨이 이렇게 이제 상병으로 가긴 했으니까 스나이퍼 총보다는 스나이퍼 총이 정확히 얼마나 조준 능력을 치명타율 20%가 있고 이동 1 감소 명중률 증가는 없단 말이죠. 76에서 12 에 6 차이 그 정도라면 그냥 저격병으로서의 역할이 낫겠다. 한 발도 안 쏘고 다 도망갈 수 있어야 되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게임 오버예요. 뭐 상병들 다 데려가봤자 어차피 또 게임 오버였을 미션이니까 거기서 거긴데 연막 섬광탄 조준 능력 떨어뜨리는 걸로 집중하자. 연막탄 하나 섬광탄 하나. 오케이 가죠. 19칸을 움직일 수가 있는 저의 비밀 요원이 해킹 끝 탈출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맵 알고 있죠? 제가 처음으로 진행했던 이 종류의 미션을 이 맵에서 진행했었죠. 여기 한 분 여기 계시고요.
19칸 안에 해킹 툴이 예스. We'll need strike one to provide protection while the operative finishes hacking the remaining arrays. 잠깐, what? 아, 원래 두 개 다 거친 다음 나오는 거죠. 아무거나 해킹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아, 돌진이네 근데 여진. 아, 애들 등장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 아, 가다메 안 되는구나 이거. 약간 불안 시야가 밝혀져야 돼. 저기에 어느 방향으로 갔을 때 괜찮은지. 오케이, 여기 한 명. 여기 한 마리 있고. Damn, 한 발도 안 쏠 수 있길 바랬건만 그런 그림은 안 만들어지네요. Damn. Roger that. I've got a visual. 예, 돌격으로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죠. 그 첫 번째 해킹 툴 안까지 시야가 안 밝혀져요. 아니지 잠시만. 요 밑으로? 해킹해야 되는 것만 해야 되는 게 아닌 걸로 지난번에 확인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가서 해킹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통신 중계기로 가서 해킹하고서 저쪽 아니 여기서 왼쪽에 있는 거에서 오른쪽으로 제가 한 번에 못 가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걸 통해서 가야지만 제가 두 번째 것까지 안전하게 연계가 가능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턴에는 도박이더라도 무조건 돌진이 아니야? 돌진... What? 돌진이야?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돌진이라는 거죠? 주황색이 그려져 있는 이게 위에서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거? 돌진인 거야 아닌 거야? 안 그려주네 돌진 요거 예 돌진이라 돌진이 분명한데 오케이 지금 제가 빨간색 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로 갔을 때 저기 다음 턴에 KH님을 안 죽인다면은 안전적 그 성공할 수 있는 미션이고 최소한 90 예 그러니까 매우 높은 확률로 성공할 것 같고. 여기 갔을 때 다음 턴 안으로 케이치님이 죽으신다면 예 그냥 나머지 애들 다 도망가고 이 미션 그냥 취소 끝내야죠. 어떻게 되나 봅시다. 저기서 끝이야. 할 수 없지. 아 장교를 데려 시야가 안 보여. 예. 어떻게 해도 시야가 안 보였을 거예요. 어떻게 해도 시야가 안 보였을 거야. 오케이. 그러면 다 같이 연막탄 일단 보너스 첫 번째 받자. Damn, 다 같이 못 받네. 녀석들 시야를 끌어야죠. AI가 얼마나 똑똑하냐에 따라서 이번 턴 내에 저걸 죽이려고 하실 거고 안 죽이시려고 할 수가 있는데 무기 안정화해서 확실히 쏠 수 있길 준비하고 너는 언제 이 안 잠복해 그럼 너는 경계 제발 오케이 저쪽에서 등장 두 마리 딴 데 이동하고 있고 안 쏘고 이 녀석이 문제인데 오우씨 컴온 오케이 혼란 저항 성공 죽은 사람 없어요 하지만 얘네들 이제 또 2주간 또 쉬어야 되겠죠. 잡아버려. 죽일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아니네요. 성공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려지는 그림을 보면 네, 중간에 지금 이젠 또 불안해지네. 중간에 있는 거 해킹 확실히 가능한가? 오케이. 오, 그만 못 쏴. 오. 예. 동원 되자마자 못 쏘죠. 오케이. 후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먼저 해킹 해주시고 한 턴 무력화. 아 그냥 들어가도 될 것 같은데. 여기 간 다음에 제가 저기로 100% 다음 턴 내로 돌진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으면은 이거 실험할 가치가 있는데. 잠시만 저 빙글빙글 안 돌고 있는 게 의미가 있나? 오케이 빙글빙글 안 도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케이 도박할 필요 없다. 그냥 달려 들어가도 되니까 이번 턴 내 들어가면은 다음 턴 동안 적들은 다 재생존하고 다음 턴에 일반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바이바이. 오케이. 아 이 차량 폭발한다. 빠져.
차량 폭발로 게임 오브. 누군가 어 둘 다 터지잖아 이거. 아, 탈출 방향 바로 준비하죠. 예, 탈출 준비해요. 탈출 준비해요. 뭐하러 쏴? 뭐하러 쏴? 뭐하러 쏴? 네. 돌진하고 바로 나올 수 있지. 돌진으로. 예, 돌진으로 나올 수 있는 시간 한 명이라 죽일 수 있으면은 또 나쁘진 않죠. 오케이. 나이스. 그러고 보니까 쿄코 사쿠라 님이 홀로그램 조준이 있는데 그것부터 예, 갔어야 되죠. 아,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만약에 한 턴 정도 더 들어갈 시간이 필요한 건데. 아니에요. 충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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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하나? 아, 이거 이렇게 해킹해 주시고 가장 가까워지는 거리로. 헤이. 자. 오케이. 저 여기서 이거 불안한데요, 이거. 여기서 지금 엔디 컴온. 여기서 이제는 끝까지 달릴 수 있어야 돼요. 케이치 님. 치명타 들어가면 죽인다 그냥. 안 들어간다 근데. 야, 60몇 프로였는데. 그치, 가까이 있는 애들 잡음으로써 명중률 높은 애들 제거하고. 좋아요. 어느 정도 필요한 지원 사격 얘네들이 지금 잘 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제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가까이 오지 마. 와, 얘들 진짜 잘 맞추네. 뭐야 얘네 왜 이렇게 잘 맞춰. 운이 많이 따랐던 거죠. 자, 가까이 오지 말고 그냥 재정전만 해. 아, 계속 오네. 한두 칸 모자라서 안 들어가지면 무기 안정을 잡겠다 이런 거 같은데 죽여야 돼요. 오, 컴온. 뭐야 저게. 설 진짜 그러기야. 이번 턴 내에 지금 모두가 다 탈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KH님만 지금 불안한데. 제발 19칸. 오 마이 갓. 예스. 예스! 충분하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엑설트 요놈들. 손가락 빨다가 끝나는 거야. 예. Yeah. Nope. 당장 탈출. 아무도 안 잡아. 오케이. 첫 번째 미션의 안타까움이 이거 얼마든지 엉망으로 진행될 수 있었는데 약 그나마 가기 전에 가기 전에 한 대 잡죠 그냥. 골 보기 싫은 엑설트 좀 잡죠. 아, 이동하니까 못 쏘지 이제. 쏠 수 있는 사람 없나? 오케이, 그럼 끝. 유닛 탈출. 등급 끔찍함. 성공하면 된 거죠. 성공하면 돈 이제 돌려받고 조금 다였나 조금이었나. 모두 안전하게 기원. 아, 부상당했죠. 근데 19일 금강가야님. 홀로그램 조준 정찰병들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가고요. KH님께서도 레벨업. 아, 정찰병이셨구나. 또다시 홀로그램 조준. 홀로그램 조준 많아진다. 기밀정보 획득. 지금 하나 둘 셋 넷 네 개 제거했네요. 아직 넘쳐납니다.
지금 돈이 좀 있는데 당장 제가 구매할 필요가 있는 거. 인공위성 샀죠. 다음 달 돈이 들어올 때까지 어차피 딴 거 할 수 있는 거 없고. 시설 전력 제가 돈 들어오면은 승강기 제작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한다. 아니 위성 업링크가 완성되고 나 제가 특별히 만들 시설이 이제는 없기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새로운 게 뜰 일이 없으니까 위성 업링크만 좀 신경 쓰면 되는 거고 그건 다음 달 돈을 통해서 자 죽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개분 높은 아 돈 지금 들어온 거 당장 뭐 해야 될지 알겠다. 병사 고용해야죠. 다섯 명? 예, 지금 너무 모자라요. 지금 35명이나 있다 부상이 많아서 그렇죠. 근데 예, 가면 갈수록 한 대쯤 맞는 상황이 많아질수록 네 명 이번에 더 고용하자. 예스. 이렇게. 후, 그렇군요. 신맨 시체가 많이 없어지는데 어디 써야 될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에서 과학자 연구 지금 속도 너무 모자란 상황이죠. 발송을 합시다 그냥. 그 다음에 몇 시간 얼마나 남았죠? 58일. 예, 이제 이 정도 간격 사이에 8시간 남겨놓고 미션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예, 아직은 기다리자. 야야. 그냥 사라져 주시고. 오케이 그만. 지금 정도면 방금 만료됐다는 게 오케이. 더 이상 너무 불안해서 제가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상병 하나 얻죠. 계급 높은 사람 상병. 그 다음에 바로 레이저 무기 제작을 미리 해둘 걸. 이렇게 될 걸 생각했으면은 플로터 시체 60개나 있어. 뭐 이런 10대 팔고. 아, 좀 비싼 걸로 알고 기억을 여전히 융합물질 쓰려면 아직 멀었어요. 그 사이에 또 많이 챙기겠지. 아, 난이도가 높아진 만큼 근데 융합물질을 제가 직접 획득할 기회 또한 사라지고 있긴 해요. 근데 아, 초반에 얻을 때를 제외하고는 이제 없어 더 이상 얻지 못할지도. 자동화기 두 개 지금 생산하고 있죠. 돌격소총 아까 고장나는 것까지 감안했을 때도 6대가 있으면은 아 7대 확실히 7대가 안전하긴 해. 계속 7대를 유지하자. 오케이 이번 달 지난다. 이번 달 Commander, we're tracking several reported abductions via the Hologlobe. 새벽 4시 8시간밖에 없을 테니까 God damn you. 지난번 편을 제가 너무 짧게 자른 게 있으니까 이거 진행하고 12시간 있으면 12시간 아니라 몇 시간이에요? 그럼 정확히는 아, 20시간 지나고서 이번 달 보고서 듣고 아 다음 그냥 미션 있을 때까지는 시간 보내야 되겠다. 이거 미션 하고 다음 미션까지 진행한 다음에 이번 편을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바비빈 안전하게 가자. 어떤 애들이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기관총병 이제는 또 한 명 의무병. 오케이 계급 높은 사람들이 제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 많이 챙겨가는 경우에는 이제 훈련병들 좀 직업 레벨업 하려고 해야 되겠어요. 예. 두 명 데려가자. 조준이 모자르면 안 되는 미션 지금 그렇게 방심할 수 있는 미션 아니니까 오케이 2병이시니까 기관총병 두 명 데려가고 이번에 그 다음에 훈련병 조준 74 네피테아님 그 다음에 69 10님 이렇게 두 분 데려가고 그 다음 다시 또 이제는 의무병 병장 류민님 또 다시 가시고 그 다음 보병 병장 알비님 가시고 오케이. 이렇게 든든한 사람들 사이에서 안전하게 좀 키워보려고 합시다. 실제로 안전하게 키워줄지는 모르겠지만 아 레이저 아직 안
몇 시간 남았나요? 레이저 분, 이제 시간 이틀. God damn it. 기관 총병 두 명 데려갈 이유가 없네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은 예 빼자 기관 총병. 그 제 누굴 빼죠 제가 방금? 그리고 제가 새롭게 얻은 분이 있죠. 맞아 치에 스코비 스쿠비 스쿠비 코지마 코지마. 오케이. 전 나중에 신경 쓰고 일단 누구부터 데려갈지부터. 기관 일단 그래도 한 명 데려가고요. 기관 총병 한 명은 데려가고 희생양님 데려가고 누굴 제가 뺀 거죠 방금? What? 누굴 내가 뺀 거야 방금? 일단 인트라노스님이 인트라노스님 뺀 오케이 아 오케이 이것이 제외되었구나. 그러면 보병 한 명 제가 고른 거 맞고 로켓병 오케이 상병 둘로 가자. 상병 둘 예스 이렇게 가기로 하면은 훈련병 한 명 있는 것을 훈련 한 명 데려가는데 이 정도로 아 지금 더 이상 방심을 한 적은 없다지만 오늘은 최소한 안전하게 든든하게 항상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일단 다른 애들 다 해제하고서 얘네들 지금 나가게 되면은 보자 대위 한 명 남고 중위 한 명 병장 한 명 상병 한 명 그 다음에 상병 둘 일병급으로 떨어지네. 피로가 지금 풀리는 거 하루 정도만 지나면은 다시 상병 한 명 추가. 그 외에는 부상까지 4일 제일 빠른 게 김상현님이고 김범수님은 일병이고 겨우 너무 이렇게 한 명 빼 높은 사람 한 명 빼고 낮은 사람 한 명 채워주기로 하고 치엔님의 능력 지금 한번 수정을 하자. 의무병 또는 기술병 기술병은 제가 필요로 한 숫자는 충분히 있어요. 의무병은 더 한 명 죽었으니까 또 오케이 치엔님이 전투 의무병으로 가자. 야전 군의관 또 찍고 소생 은폐 신속 대응. 신속 대응으로 가자. 명중률 74이고 74, 80으로 올리고 또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레벨 높은 사람 한 명 빼. 네, 류미님 아까 전에도 나가셨고 이번엔 쉬고 레벨 그 새롭게 고기님 일병 의무병 의무병 원래 이 정도가 되어도 괜찮으니까 그다음 구급상자 4개 지금 생포에 대해서 신경 쓸 단계 아니죠. 아직 수리가 고정 예, 끝나지 않았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다음 기관총병이신데 군대 작용 레이저 총이 레이저 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니까 레이저 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모두 다 플랭크 싸움을 낄 수 있죠. 모두 다는 아니다. 이렇게 두 명 빼두고 아 샷건 하나 있긴 하니까 아크 방석이 있네요. 수리가 끝났나 봐요. 그럼 또 챙겨가야 되고 도박을 하는 느낌이죠 매번. 섬광탄테 챙겨가요 섬광. 이미 했고 그 다음 병장 마지막 레이저 무기 끝이죠? 예스. 그러면 세팅은 끝. 가죠. 여기네요. 역. 역 미션. 기차 역 미션. We picked up a local broadcast indicating alien activity within a major metropolitan area. We should get down there and eliminate any hostiles. 바베비 님이 있으니까 이제 장거리 전에 있어서 자신감이 확 올라간 상태로 Central, this is Big Sky. Strike team is touching down now. Standing by. 지금 비 내리려고 한다는 게 안 좋은 징조인데요.
아주 안 좋은. 없는 거 확인했어. 했고. 여기까지는 달려 들어가고. 들키기 전까지는 이렇게 확인하자. 뭔가 엔진이 굴러가는 소리야? 아니면은 외계인 단계가 아닐 때는 외계인의 움직이는 소리 안 들리죠? 이건 딴 소리죠? 알 수 없는 소리. 색깔 이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검은색 누리끼리한 예 화질을 화면에다가 덮여둔 듯한 느낌. 일단 이 기차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계가 없네. 고지대 하나 획득하고서 있으면 딱인데 적들이 그런 좋은 위치를 저에게 안내주고 있는 상황이군요. 기차의 반대편에 있다는 거니까 기차를 폐물로 삼아서 천천히 진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컴. 오케이. 이때 발동이. 그나마 첫 번째 움직임에서 발동됐으니까 지금 저희가 원하는 사격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해요. 예스. 그냥 밥 제거해 주세요. 80몇 프로 치명타인데 안 들어가? 그렇지. 들어가야지. 컷신이 바로 시작되지 않아 가지고 못 죽였나 했습니다. 바로 제거해 주셔야죠. 경험이 있으신데. 오른쪽에 들어올 애들 잡으려 하고 이렇게 위에 한 명 있네요. 홀로그램 조준 있으신 분 있나요 지금? 알비님 두 번 소시는 기회. 심님 이렇게 먼저 고기님 네 명 정도가 쏠 수 있는데 희생양님 보여주세요. 그렇죠. 자 이제 아무나 한 명 쏘면은 죽이는데. 한번 레벨업 시켜봅시다. 훈련병 신세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 3세예요. 됐다. No! 세 번째 부활이었건만. 아직은 깔끔하진 않네요. What? 못 쏴? 약간 불안한데 저 위치. 이렇게 다행히 노출되지 않은 각도고 못 맞추고 내가 문제인데. 그치 이제 걸려들었다. 땡큐. 어우 한 마리 또 있어. 오케이 경계를 했는데 아크 방사기가 활성화되지 못하더라도 거리를 보여주었나? 로봇은 아직 아니죠. 한 단계 더 강화될 때까지 못 깨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쏘면 죽고. 너무 오랫동안 레벨이 높은 사람일수록 맞는 거에 죽지 않지만 한 방에 그러니까 더 버틸 수 있지만은 제 다음 미션에 빠르게 계속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걸 감안해서 진짜 안 맞는 거에 집중해야 되겠어요. 안 맞는 거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새삼 깨닫네요. 워! 아 경계했지. 갓데멧. 제발 거리. 후 땡큐. 존슨즈 베이비님 오랜만에 나왔는데 벌써 또 한 대 맞고서 몇 주간 탈락하시면은 아니다. 오케이. 10님 훈련병 신세 벗어나게 만들고 싶은데 그냥 잡아버렸네. 오케이 첫 번째 부대 끝.
Moving to position. 지하철 문을 툭 댄다고 해서 열 수 있고 참 특이하네요. Heading there now. Reloaded. 신맨 있어 보이는데 그 이상은 안 들리는 듯한. On my way. Move out. Tap rat bang. 섹토이드 아직까지 생포 못했죠? 예, 섹토이드 있으면은 섹토이드는 세포, 체포. 아니야, 지난번에 생포했나요? 아, 대한 보고 올 걸 기억이 안 나네. 섹토이드의 현황이. Okay. Alien object inside. 어? God damn it. 거의 다 움직인 상황인데 몇 명 남았죠? 하나, 둘, 셋, 넷. 아니, 오케이. 다 남아 있네요. 하. 오케이, 일단 노출이 너무 잘 돼 있는 상황. 제압으로. What? Whoa, whoa, whoa. The. Wow. 빗나갔지만은 녀석들이 저런 반응을 할 수 있을 줄 몰랐네요. 일단 제압 시켰고. 알비님 근데 이렇게 녀석이 가까이 오면 쏘아버리고 런앤건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심중 상황이 오케이 아무도 없다 쏴. Damn 저거 맞았어야 되는데 큰일이네 이거. 런앤건으로 체력 10 정도 깎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중인님께서 붙은 다음에 제거 그 가능성을. 뮤토는 제가 생포했죠. 처음으로 생포했던 게 뮤토니어로 기억해요. 맞죠? 아, come on. 이거 damn 중요한 생 지금 생포하기도 생포 안 했는데 이 녀석 지금 생포하려고 하지 않으면은 이거 여러분께서 기억하신다면은 이 부분은 여러분의 댓글 한번 기다리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문제 없을 걸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 뮤톤 생포에 대해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1분 정도 지금 작전을 짜면서 그냥 걸어서 간 다음에 한 방 팍 갈기고 심종인님께서 그 다음 바로 가까이 간 다음 갈기면은 치명타 플러스 들어가면서 죽일 수 있을 거예요.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이렇게 치명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명중률 데미지 이렇게 여기서 무기 확인 못했지. Damn it. 발사. 런앤건 쓰면 안 돼 지금. 후. 런앤건 쓴다고 해버리면. 아 물론 녀석은 이동할 수 없으니까 런앤건 쓴 다음에 뒤로 빠져서 엄폐돼 있는 상태로 갈길 수도 있겠다. 예. 그 다음에 체력 남은 거 보고서 심종인님이 어떻게 하면 될지 결정하면 되는데. 오케이 다 예 뮤톤 생포했을 거라고 지금 다들 말씀해 주시니까 과감하게 갑시다. 죽이죠. 12 데미지 죽이기 직전도는 죽여. 그렇지 이제 3 남고 끝냅시다. 심종인님께서 레벨업 하실 수 있는 기회. Hello. 잘하면 융합물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자. 먼저 그럼 존슨 집에 있는 이 고객님께서는 혼자 이렇게 움직이셔도 되는 상황 아니니까 이제 앞으로 오고 희생양님 앞으로 재장전 알빈님께서 지금 엄폐 뒤로 안 갔죠. Damn. 능력을 믿고 경계로 갈까? 지금 상황에서 나 엄폐로 가 그냥 이번 턴 포기하고 Will do. 다음 턴에 저거 먹을 수 있게
없는 거 확인했지. 심종인님께선 경계. 목자와 앞에 있는 거 확인했죠? 유화물 좀 먹자. 이번엔 12개밖에 없다고 하네. 융합물질이 게임의 난이도를 대변하는 거라고 해서 최소한 초창기에는 대변하는 걸로 보고 어려워질... 아 그러니까 이 맵, 이 미션 자체가 어렵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맞을 것 같아.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건 뭐 새로운 난이도가 느껴지는 부분은 없죠. 예, 새로운 난이도가 느껴지는 부분은 없으니까 그건 거를 의미한다면은 Position confirmed. Okay. 바바비님께서 이제 맵 미션 끝날 때까지 있을 위치 잡았고. 아직? On my way. Orders confirmed. On the move. 왼쪽이 너무 비어있나 지금? 왼쪽 열차 끝으로 애들이 오고 있으면은 약간 귀찮아질 텐데. Moving to position. Let's do this. Heading to that location. Understood. Moving out. Okay, 고기님께서 어느 정도는 이쪽 방향에 대해서. Aye aye, Commander. 오케이, 너희들 다음 한 턴 기다리자. 섹토이드는 생포했었나? 섹토이드 신맨, 섹토이드, 뮤톤 이렇게 세 개 생포해놨죠. 그렇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애가 왜 이렇게 이동 거리가 짧아? 이게 다야? 돌진이 되어버려 저게. 얼마나 더 가야 돼? 오케이, 너무 멀어지고 있다. 이 정도라면 그냥 여기를 이제. 오케이. 제가 저기로 듣는 거라면 왼쪽 지하철의 왼쪽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전차의 왼쪽으로. 자 이제 no. 오케이. 쏴. 허허. 화려한 불꽃쇼. 근데 아무도 못 죽였네. 둘 경계 가까이 가면 안 되죠. 하지만 바베빈님께서 화려한 사격을 한번 해주시고 누굴 죽일까.
자. 그렇지. 한 번 더. 경계는 다른 애들이 뒤에 있는 애들이 해줄 거니까 가까이 오면은 다 쏴야 될 거고 총알 다 쏴도 상관없죠. 자, 오면 발동은 안 됐네. 그렇지. 이제 끝. No. 아무도 발동 안 되나? 베비님 조금 쉬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고. 못 맞춰. 이게 먼저 고기님 레벨업 할 수 있는 체력이 얼마니 너? 보이질 않아. 이렇게 많은 애구나. 오케이. 생각보다 애들 지금 많이 있다. 확실하게 제거할 수. 경계가 아니니까 각 저 녀석은 아, 플로트 한 명 몇 퍼센트 뜨는지 한번 보려고 할까. 이게 알비님 지금은 경계 아니죠. 고기님께서 한 대 남아 있는데 완전 엄폐로 빠진 다음에 저 잡자 3짜리 64 멋지게 유리창도 깨부셨고. 오케이. 체력 깎고. No, 제압하자. 약간 불안하다. 약간 불안해 지금. 명중률 하강시키고. 그 다음에 영향 안 받는 이점인데 상관없는데 왜. 체력 좀 깎고. 나이스. 아, 죽이면은 이게 불안한. 이게 죽일 수 있으면 죽여. 그냥 안 죽였으면 좋겠는데. 근데 명중률이 뜨는가를 확인하고 싶어요. 자, 녀석은 생각이 있다면 그냥 쏴야 될 거고 명중률 하강된 상태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끝. 그렇지. 이제는 아 여전히 돌진 애들 거리가 너무 퍼센트를 확인하고 싶은데 날라있을 땐 무조건 안 되려나? 런앤건으로 어차피 지금 이번 턴에 죽일 애니까 이런 실험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혹시 더 있을지 모를 상황 대비해서 제가 날고 있어야 되는지 봅시다. 사거리 제한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안 되겠죠. 그냥 그럼 죽이자 그냥. 바이바이. 와우 왓 더. 마지막 순간에 가서 버그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역시 명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으면은 걱정이 없어요. 한 사람만 다치고 나머지는 하루 이틀이면 다시 뛰어들어갈 수 있죠. 예, 스나이퍼 많이 없어졌습니다. 심종인님 근데 조준 69밖에 안 되시네. 예리한 반사신경 정찰병. 정찰병은 이미 충분한 것 같은데 뭐 72 키우면 되니까 그 다음에 희생양님 어 중위 예, 세 번째 더블탭 만반의 속사 만반의 중 유닛이 행동을 하지 않고 공격하면 턴이 끝날 때 자동으로 경계. 오케이 이건 별로. 더블탭이 지금으로선 행동하는 상태에서 일반 사격을 해도 한 번 더 사격 가능. 예 지난번에 잃어버렸던 누구셨죠? 길교리님이었죠. 길교리님이 이제는 기관총병 2등급까지 이게 그러니까 하사죠. 그 일반 계급으로
상병 병장 하사, 예, 하사까지 가지면서 더블탭이 있었는데 굉장히 유용한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친 사람 한 명 있는데 맞은 사람 다 피로함으로 그 파란색 체력, 파란색 체력밖에 안 달았나 봐요. 그걸 안 봤네. 실제 그 체력은 안 달고. 오케이, 좋아요. 패닉 감소 90 벌고. 자, 8월 가자. 그래봤자 지금 오늘 4시간 정도, 지금 이제 2시간 넘긴 상태인데 그 시간 동안 5일 지났나요? 예. 예예, 아메리카 버려. Yes, 위성 손실 하나, 요격 실패 8, 그러려니 하고. 총 지금 들어온 게 966, 유지비용까지 빠지면 600 정도 벌었을 거예요. 알파벳 하나씩, 예, 하나씩 처리하고 있나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 S는 아니었더라도 A는 ABC. 야야. Yeah, yeah. 오케이, 지금 돈 들어온 거 연구 지금 어떤 상태죠? 오, 좀 있으면 끝나네. 오케이, 고급 우주항공학이 좀 있으면 끝나요. 그리고 빠름? 남은 시간으로 따지는 거니까 이제 빠름으로 변경된 거겠죠? 예전에 느림이었는데. 지금 10일 남았는데 이게 완성되는 대로 제가 이제 영국 좀 있으면 올릴 거고, 완성되었을 때 4대를 지금 더 추가할 수 있죠? 4대 더. 4대 지금 만들려면 800이 유지비 있는 지금 생겨난 돈을 다 또 이용해서 위성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연구가 이틀 있으면은 끝나면서 어떤 것들이 열릴진 모르겠지만 제가 그 비행 전에 공중 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게 뜰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대비를 해서 돈 약간 아껴두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갑시다. 한꺼번에 다 사는 그런 과격함은 하지 말고, 뭐 선택하지 말고 두 개 생산 지금 합시다. 예. 그 다음에 수리 다 되고 있나요? 이렇게 모든 장비 수리 되고 있고요. 병영 병사 이미 들어오려 하고 있고, 지금 레벨 높은 애들이 다 죽어 나오고 있으니까 사관학교 이거 떨어지긴 했네. 떨어지긴 했다. 소령으로. 나 근데 한 명 정도 이제는 더 장교가 생기는 걸로는 지금 제가 이용할 수 있는 보너스가 아니죠. 필요한 보너스가 모든 병사들이 같이 이제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혼자서 막 강화돼 봤자 엄청 높아져 봤자 의미가 없고, 지금 300 있는데. God damn. 오케이, 요격기 준비됐네요. 한 대 내보내요. 안 되겠지 또 뭐. 안 되겠지. 유럽에 떴으니까 그래도 추적. 아, 능력 있구나 지금. 아, 이 저 녀석이네요. 이거 지금 착륙하면은 게임 오버일 텐데. Well, 다음 전투 미션 있으면은 제가 그만둔다고 했죠. 근데 이 정체불명 등급이라는 녀석이 연구 끝내려고 했는데 지금 3주 내내, 그러니까 3편 생방송 활동한 그 생방송 활동한 연구 하나 계속 이어가고 있죠. 14일을 못 진 3주 전에 14일이었어요. 3주 전에. 그리고 이 녀석 방금 보여줬던 홀로그램이 제대로 본 거라면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최강 등급의 우주선이죠. 그 거의 무슨 캐리 항공모함급, 예, 우주선 중에서 항공모함. 롱워 1차였나요? 그때 이제 1차 전에 했었던, 제가 처음으로 엑스컴 롱워를 플레이했을 때 시작하자마자 한 3일인가 이틀 후에 등장했던 그 우주선이죠. 디스크도 있을 거고 뮤톤도 있을 거고 업그레이드 뮤톤도 있을 것 같고. 지금 계급 높은 애들 다 필요한데 몇 시간 있죠 지금? 15시간. 대위, 중위, 병장, 상병. 그리고 저격병은 헨젤 모카님. 기관총 레이저도 아직 언락되지 않았죠? 15시간. 예, 지금 하루 15시간 된다. 뭐 다음 편 절망에 절망에 휩싸이는 편. 그냥 끝내는 날이 될까요?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 나가기나 할지를.
오늘 생방송은 이렇게 약 2시간 한 10분 정도 진행한 상태에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문제가 없다면은 예, 마찬가지로 엑스컴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남은 저녁 시간 동안 모두 즐겁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면서 지금까지 굿아이반이었습니다.